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브랜텔러포 백희성 강사입니다. 인터넷으로 요즘 녹두꽃에 대한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. 녹두꽃이라는 드라마는 제가 보니까 그 작가가요, 정현민 작가입니다. 만약에 정도전이라는 그 드라마를 집필했던 그 작가네요. 제가 보니까 뭐 국회에서 뭐 노동당, 뭐 한나라당, 뭐 민주당 이렇게 다 섭렵했다는 보좌관 출신이어서 그 사람이 아마 그 고용노동부 전문 보좌관이었을 거예요.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계에 이런 걸 많이 알게 되고 정도전 드라마의 빅히트에 힘입어서 이번에도 또 뭐 여러 가지 쓰다가 아마 이번에 녹두꽃에서도 아마 주된 작가로서 아마 그 자료도 모으고 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보니까 녹두꽃은 조정석, 윤시윤 이 두 사람의 연기에다가 플러스 전봉준 장군 역을 맡은 배우의 엄청난 명연기 이게 참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빼놓을 수 없는 게요. 이 뭐 황토현 전투라든지 전남 뭐 고부관할 습격이라든지 아니면 전주성을 뭐 어떻게 점령하는 부분에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를 이렇게 점령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무능한 관군이라든지 또 경성에서 내려온 경군이라든가 서울 쪽에서 내려온 경군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런 무능함과 대비돼서 정말 유능하게 열악한 그 전투 장비를 가지고도 정말 유능하게 싸워가지고 정말 투지 뭐 이런 게 싸워가지고 이겨내는 이런 아주 그 인간 승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뭐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고 워 오브 워크래프트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 전쟁 게임 이런 거 좋아하시는 우리 그 남성들이나 여성들의 본능을 탁 건드렸을 뿐 아니라 어디냐면 지금 현재 5월 오늘이 5월 언제야 19일이거든요. 아 오늘이 여러분 5월 21일인데 21일 현재에서 봤을 때 5.18이 불과 며칠 전입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5월 18일 광주민주화 항쟁하고 요것이 딱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들 그게 참 그 슬픈 사건 아닙니까? 지난 16회 지난회에 토요일에 나왔던 그 이 동학난을 했던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관군이 뭘 발사하죠? 이 게틀링 기관총이라는 것을 발사합니다. 그리고 홍계훈이라고 하는 군인이 그 홍계훈 씨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데 그 홍계훈이라는 군인이 그 뭐죠 그 뭐라고 대사를 하죠? 야 니들 다 죽었어 이러면서 다다다다 쏘죠. 근데 어떻게 돼 이 뭐 밀 그 지프로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 뭐야 총알을 막아낼 수 있는 걸 이렇게 앞으로 굴리면서 그 앞으로 진격하지 않습니까? 결국 지지요. 그래서 전주관아가 넘어갑니다. 여러분 나중에 이 스포일러 같습니다만 나중에 그 마지막 전투 때요 농민군이 전멸하는 게 일본군의 기관총이 아니고요 조선 관군의 기관총이에요. 유교 승리하기 지배했었던 조선 관군으로서는 평등 사상을 내세우면서 소위 그 사람들이 볼 때 천민들 쌍놈들이 일으킨 이 갑오농민 전쟁은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. 저는 그 시각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. 조선 후기 19세기의 양반사회라는 거는 여러분 그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에요. 그거는 여러분 조병갑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만석보 쌓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정상적인 감정을 느끼세요? 그쵸? 황토현 전적지라고 하는 곳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. 그 황토현 전적지는요 정말 뻘이에요. 뻘. 아무것도 없어요. 거기에서 군인들이 감영군대가 한 1300명 정도 됐었고요. 뭐 감영군, 향병 이렇게 해가지고 향병이라는 건 거기서 이렇게 중인 이상의 자재들을 뽑아서 모으는 거고 감영군이라고 하는 거는 전라북도 관찰사의 그 감영, 전라도 관찰사 감영을 지키는 감영군대를 모으는 거죠. 이게 황토현 전적지에서 실패를 하니까 전투에서 실패하니까 홍계훈이 이끄는 서울군대, 즉 경군이 내려오는 것입니다. 맨 처음에 안핵사를 동원했습니다만 안핵사가 아주 그냥 뭐 개판 났죠. 뭐 안핵사가 뭐 아주 대놓고 그냥
그걸 하고 전남 그 감영군도 뭐 그 한 예리한테 뭐 뭐 술과 고기를 대응하라 뭐 에? 그것도 최상급으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? 그랬더니 이것들 먹는 거 보니까 밑 빠진 독에 술 붓깁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죠? 예. 그만큼 부정부패가 심각했던 것입니다. 게틀링 기관총을 드다다다다다 이렇게 돌아가는 걸 쏘으면은 아마 농민군이 기겁해서 다 도망갈 줄 알았나 보죠.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그만큼 당시에 고종 황제나 이 여흥 민씨 쪽에 이런 세도 정치 가문들 더 나아가서 민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아시죠? 이 씨의 뭐 16촌이 되기보다는 민씨의 사촌이 되시오. 아니 이 씨의 사촌이 되기보다는 내가 너무 흥분해서 이 말도 헛나오네. 그 여흥민 씨의 뭐 30촌이 되시온가 뭐 하는 게 있어요. 그만큼 세도 정치가 심각했다는 얘기거든요. 사실 황토현 전투는요. 전 그 조선 팔도 전체에 농민군으로 대거 합류하게 되고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. 사실 전봉준이 1894년 2월달, 4월달 이럴 때에 계속 봉기를 일으키고 고부관화를 습격하고 했을 때 이 전라도 지역에 있는 동학을 기반으로 하는 농민군대의 반란에 대해서 경기도 지역에 있었던 동학교도가 중심이 되는 어떤 그 북접 계열, 이른바 해월 최시영이나 의암 손병희 계열은 응하지 않았습니다. 그건 뭐, 그러니까 이게 동의하지 않았던 거죠. 이걸 가볍게 본 게 아니고.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경군이 내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전주성도 함락이 되고 일본 군대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여러분, 그, 티엔진 조약이라고 하는 게 맺어져가지고요. 청나라 군대가 이렇게 뭐 들어오게 되면은 일본 군대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온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에 원병을 파병하게 되자, 아니, 1885년이네. 1885년 티엔진 조약이네요. 갑신정변 이후에 생긴 거죠. 그래서 그 조약에 대해가지고 바로 그 1884년 이후에 그런 조약이 제대로 발효될 경우 이 청나라가 그 올 경우에 일본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는 외세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해월 최시영 선생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한 바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이 백성들의 분노, 탕관오리에 대한 어떤 증오, 이 나라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패전 개혁안을 내세울 정도의 어떤 그런 강력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 해월 최시영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북접 계열이 나중에 내려오게 됩니다. 남북접이 합쳐서 싸웠던 게 불행하게도 마지막 전투, 우금치 전투가 되겠습니다. 저는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. 우선 이번 방송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. 전봉주는 지금 거기 드라마에도 나오는데요. 손화중, 그 다음에 김계남, 그 다음에 최경선 이 세 명이 있기 때문에 전봉준이 있는 겁니다. 이 네 명이 의기투합을 딱 해가지고 동학군을 이끌었거든요. 바로 그런 양반 상놈 차별 없고 다 뭐 몰락한 양반이거나 중인이거나 그렇죠 뭐. 해월 최시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처음에 백정이었다. 그 다음이 종이를 만드는 공장에 있었다니까요. 아주 천민이죠. 그 양반 상놈 구별 없고 천민도 구별 없고 그 드라마에 보니까 막 거짓대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거짓대도 동학군으로서 당당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남녀 차별도 없고 여러분 그 저격수는 여자 아닙니까? 그죠? 예. 종교 차별도 없습니다. 스님도 하나 거기 같이 있죠. 이런 차별 없는 대동세상, 진정한 개벽세상. 가장 약한 자를 조선의 관군은 무시했겠지만은 이 동학은 손화중, 김계남, 전봉준 모든 사람들이
하나의 지도체제를 이루는데 그게 평등하니까 사발통문으로서 뚱그렇게 쓸 정도로 네트워크 사회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여러분 동학군 그리고 관군의 무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